그냥 내 향수가 짱이야 해줬는데 잘 모르겠죠? 뭐라는 거야? 시작해볼까요? 이번에 제가 준비한 콘텐츠는 올여름 잘산템입니다. 좀 어떻게 보여드리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여름도 지났고 가을도 왔고 하니 올여름에 정말 사서 잘쓴 아이템들을 좀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주로 화장품, 그 다음에 옷, 그런 걸더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준비해봤어요. 바로 시작해볼게요. 너무 뻔한 것부터 좀 시작해볼까 봐요. 이렇게 하니까 너무 안 예쁘다. 네, 이 원피스입니다. 얼만큼 자주 입었냐면 이 옷을 엄마가 이제 아침에 보잖아요. 또그옷 입냐고. 그러고 또 분장실에 가면은 언니 교복 입고 왔네요 라고 말할 정도로 다 알아봐 주는 저의 그런 옷들이고, 그다음에 이 옷에 대한 칭찬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저희 선배들뿐만이 아니고 저희 코디 언니들이 또이옷 너무 편하고 좋아 보인다고 해서 칭찬을 많이 받은 의상입니다. 이게 굉장히 바스락거리는 소재예요. 그래서 원래 이 옷을 입고 오려다가 이제는 좀 추워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름엔 엄청 시원해 보였었는데 가을이 왔다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이제 허리를 조일 수 있는 끈이 있어요. 저는 또 체구가 작기 때문에 이런 원피스를 입을 때는 이런 게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얘를 당겨줘서 이 옆으로 묶는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제 발목까지 내려오거든요. 사실 계단 같은 데 올라가거나 내려가면은 계속 밟혀요. 이런 의자에 앉아도 가끔 바퀴에 밟혀요. 그래서 좀 제가 키가 작아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네. 그 다음 소개해드릴 건이 원피스와 항상 매칭해서 입고 다닌 이 샌들인데요. 이게 약간 스포티한 샌들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 고무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쭉쭉 늘려서 발목에 껴서 신어주면 됩니다. 어느 옷에도 다잘 어울려요. 하지만 이제 안 어울리는 경우가 딱한 가지가 있는데 조금 붙는 긴 바지를 입을 때. 네, 그때를 제외한 어느 옷에도 다잘 어울려서 얘는 정말 일주일에 한 네다섯 번은 신었어요. 기본으로. 근데 단점이 있다면 좀 무거워서 많이 걸어야 되는 날에는 힘들 수도 있어요. 그걸 제가 겪어가지고 좀 많이 돌아다닐 것 같다 하는 날에는 얘를 좀안 신어주는 편입니다. 에나더 스토리지 신발이 한 그래도 10만 원 내외 정도 하거든요. 근데 얘는 정말 뽕잘 뽑았다. 잘 신었다. 내년에도 그리고 해질 때까지 신을 수 있겠다 싶어요. 이게 끝에 별로 해지지도 않았어요. 얘는 정말 후회 없어요. 이둘 다. 그 다음 소개해드릴 건 제가 입고 있는 지금 이 바지인데요. 이 반바지예요. 이거. 이게 흑청 반바지인데 이렇게 좀 배꼽 위까지 올라오는 스타일이거든요. 비싸지도 않고 한데 색깔이 너무 예쁘고 그다음에 어느 상의에 입어도 다잘 어울려요. 셔츠 입어도 예쁘고 그냥 티셔츠 입어도 예쁘고 블라우스 입어도 예쁘고 그냥 다싹다안 어울리는 상의가 없어요. 저는 이게 허리가 조금 커가지고 벨트에다가 해서 잘 입고 다녔어요. 이것도 이 원피스를 입지 않고 아는 날에는 이 바지를 무조건 꼭 입었습니다. 이 라인도 너무 예뻐서 저는 보통 얘를 이렇게 안에 넣어줘서 입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다리도 더 길어 보이고 라인이 좋아요. 여기까지 해서 꼭꼭 아껴뒀다가 내년에 다시 입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런 화장품 관련 제품들 보여드릴 건데요. 뭐부터 보여드릴까? 베이스부터 시작할까요? 베이스, 이거. 이렇게. 이게 피부과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저는 피부과를 막 엄청 돈을 막 써가면서 다니진 않고 있거든요. 그냥 가끔 안 좋을 때 기본적인 관리 정도 받는데, 제가 요즘 피부가 몇 달째 엄청 안 좋아요. 아무래도 마스크 때문인 것 같고, 원래도 되게 예민한 피부거든요. 조금만 이제 뭘 닦기만 해도 금방 두드러기성처럼 올라와서 좀 많이 고통을 받는
예민한 피부인데 세타필 이번에 초록색으로 리뉴얼 됐잖아요. 근데 그 세타필이 좀 묽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세타필은 묽고 아니면 피지오겔은 유분이 너무 많은 것 같다 하면은 이 크림 추천드려요. 제가 이거는 한 통 다 비우고 이번에 또 새로 산 거거든요. 그냥 정말 기본적인 크림이에요. 아무것도 뭐 더한 기능은 없는 그런 기본 크림인데 전 이게 부드럽고 촉촉하고 좋더라고요. 제가 또 워낙 건성이어서 촉촉한 크림을 여름에도 꼭 발라줘야 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얘는 무난한데 사실 이런 크림은 무난한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 베이스. 이게 워낙에 유명한 아이템이죠. 지금도 이거 발랐어요. 제가 바르고 있는 호스는 2호예요. 이게 커버력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부분 컨실러를 추가적으로 발라주고 있긴 한데 일단 굉장히 실키한 표현, 레스팅 실크라는 이름답게 표현이 엄청 예뻐요. 물광은 좀 부담스럽다 하지만 매트는 싫다 하시면 이 파운데이션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이 2호가 제 피부에 딱 맞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시간이 좀 지나면은 너무 딱 맞아서 좀 약간 목과의 구분이 아예 없는? 그 정도로 저한테는 자연스러운 색상이 이 2호예요. 몇 년 전에 한 통을 다 비웠어요. 그랬다가 한 통을 다 비우면 왠지 갈아타고 싶잖아요. 그래서 몇 개를 계속 썼어요. 뭐 샤넬 것도 써보고 입생로랑 것도 써보고 그냥 올리브영에서 파는 파운데이션도 사서 써보고 했는데 결국엔 다시 얘를 사서 엄청 잘 쓰고 있어요. 표현력, 지속력 뭐 아주 만족스러운 제품이에요. 어디 여행을 가더라도 쿠션을 안 쓰고 그냥 아예 얘를 가져가요. 자, 그 다음 제품은 쉐딩이에요. 제가 원래는 그 겟레디미니 화장했던 제 데일리 메이크업을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그때 투쿨포스쿨의 그 유명한 아이템을 썼어요. 그 제품은 좀 노란빛이 많이 돌아서 자칫 잘못하면은 엄청 부자연스럽거든요. 근데 얘는 그렇지 않아요. 진짜 자연스러워요. 그림자 색깔 같은 색감이어서 지금도 코랑 턱 해줬는데 잘 모르겠죠? 티가 많이 안 나요. 아무리 세게 해줘도 가까이서 보면 물론 나긴 하지만 이 정도 거리에서 보면은 정말 뭐 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겠는데 싶을 정도로 괜찮더라고요. 이거 요즘 저 방송 들어가기 전에 수정용으로 써주고 있습니다. 영은 아나운서는 쿨톤이세요? 웜톤이세요? 하시던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웜톤과 쿨톤 그 사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주황색 같은 건 잘 안 어울리는데 또 엄청 쿨쿨한 검은색 아니야 검은색은 좀 아니고 아 이거는 좀 어렵다 싶은 색깔이 딱 제 눈에 보여요. 그래서 아 이거는 될 것 같고 이거는 안 될 것 같아요 라는 그 느낌이 좀 본능적으로 오는 것 같아요. 이제는 뭐 본능적인 건지 학습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언젠가 한번 또 퍼스널 컬러 테스트를 받아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벌써 마지막이네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건 이 향수들인데요. 여름 한 6월?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거밖에 안 나왔어요. 이게 큰 것도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 작은 버전이긴 하지만 엄청 팍팍 써서 제가 이거밖에 안 나왔어요. 이름이 라튤립이잖아요. 정말 생화의 튤립 향이에요. 너무 좋아요. 은은해서. 하지만 은은한 만큼 잘 날아가요. 엄청 잘 날아가기 때문에 그냥 막 썼더니 이거밖에 안 남았어요. 이거 비싼데. 아깝긴 하지만 그 정도의 값어치는 하는 향수인 것 같아요. 이게 얼마 전에 보니까 원더걸스의 소희님이 본인 유튜브에서 이 크림, 핸드크림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저거 향수 쓰는데 하면서 좀 뭔가 내적인 친분을 좀 다지는 네. 뭐라는 거야? 네, 어쨌든 그랬어요. 향수의 인위적인 향이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 계열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화, 은은한 향. 제가 그렇거든요. 저는 진한 향을 좋아하지 않아서 좀만 진하다 싶으면은 아빠 향수 냄새 같은 거예요.
하지만 이 라튤립은 아주 은은하니 고급스럽습니다. 좋은 향이에요. 물기 가득한 튤립 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거는 또 향수인데요. 산타 마리아 노벨라의 친칸타라는 향이에요. 사실 얘는 올 여름에 산건 아니고 작년 가을쯤에 샀거든요. 근데 이걸 가져온 이유가 제가 며칠 전에 좀 할인해서 판매를 하길래 사이트에서 한 통을 더 구매를 했거든요. 그거를 가져오진 못했는데 얘도 얼마 전에 또 새로 샀으니까 여름에 산 거지 뭐 하면서 얘도 같이 가져왔습니다. 저는 향수를 이두 개밖에 안 써요. 거의 사실상. 네. 사계절 내내 쓸것 같아요. 이거 무슨 향이라고 말해야 되지? 얘도 물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은은한데 이거보다는 좀 세요. 좀톡 쏘는 향이 있어요. 이것만 해. 꽃향이면서도 뭔가 톡 쏘는 듯한 그런 향과 함께 은은하니 퍼지는 그런 향? 와, 향수 설명 너무 어렵다. 제가 한번 설명을 찾아서 같이 띄워드릴게요. 근데 이 바에르도에 비해서 산타마리아 노벨라의 지속력이 훨씬 좋아요. 제 체감상 한두 배는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향이 좀더 진해서 그런 건 있는데 저한테 또잘 맞는 향이고 어울리는 향이라고 해주셔서 그런지 더 지속력도 오래가는 느낌이고 더 기분이 좋아요. 산타마리아 노벨라에서는 프리지아라는 향수가 더 유명하잖아요. 그것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저는 그 프리지아보다는 이 칭칸타가 더 끌리더라고요. 몇 번을 가서 테스트를 해봐도 똑같았어요. 그냥 내 향수가 짱이야. 라는 느낌. 네, 그래서 얘도 잘 쓰고 있습니다. 이게 다 올여름에 제가 산 제품들인데요. 이 장소가 어둡고 협소해서 예쁜 데 가서 찍으면 좋았을 것 같긴 한데 더 아쉽네요. 하지만 정말 다 제가 산 제품들이고 제가 애정하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네,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뭐 패션 관련 아이템이나 퍼스널 컬러도 좋을 것 같고 네, 여러 가지 아이템들로 또 찾아올게요. 브이로그도 계속 하겠습니다. 혹시 또 저에게서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저한테서 보고 싶은 컨텐츠가 있다 하시면은 알려주세요. 한번 준비해 볼게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해요.